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날짜가 도래한 미국 나스닥 시장의 ARM, ARM 기업의 상장에 관련해서 이슈를 파악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ARM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AP 설계에 대한 분들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AP 어플리케이션에 전 세계에 있는 AP의 약 95%를 ARM, ARM이 설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IP를 사용을 했고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약 85% 정도가 ARM의 설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R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가가 주당 $51로 선정이 됐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업 가치는 약 540억 달러, 원화 환산했을 경우에는 약 71조 원 정도로 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현재 삼성전자, AMD, 구글, 인텔, 엔비디아 등 주요 IT 기업들이 투기 투자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ARM 상장과 관련해서 이슈 주목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조 기업들, 전공정, 후공정뿐만이 아니라 IP 기업들, 설계 기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도 ARM 상장이 다가오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AD 테크놀로지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팹리스 업체들,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IP 업체들에게서 설계 회로를 사오게 돼서 거기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디자인 하우스, 이런 AD 테크놀로지 같은 디자인 하우스에게 넘기게 되면 최적화를, 생산에 최적화를 시킨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에 넘기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팹리스와 종합반도체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D 테크놀로지는 기존에는 과거에는 대만의 TSMC의 파트너로서 이러한 최적화를 TSMC의 파운드리의 최적화를 맞춰서 그쪽에 물량을 넘겼다라면은 2016년도부터 삼성전자로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로 삼성전자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고 전자의 2.5D, 3D 패키징 설계 능력을 보유하면서 HBM, 반도체가 엔비디아 향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서 또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상장하게 되는 나스닥 상장하는 ARM, ARM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공식 파트너사로 AD 테크놀로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모빌리티, AI 파트 부분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RM이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RM 상장과 관련해서 AD 테크놀로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